중요합니다. 좀캔 얘기하면서 뭐 선생님 캔만 설명하면 되지 왜 슈드도 얘기했고 또 크게 얘기해줘 제발 틀려도 돼. 여기 사람도 별로 없어. 위에도 얘기했죠. 또 뭐뭐 해야만 한다. 뭐뭐 해야만 된다. 슈드 말고 또 있나? 에헤이 머스트 그렇죠? 머스트 얘기하면서 같이 얘기하는 따라다니는 애들 있잖아. 뭐, have to나, has to. 그쵸?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너나좀 도와줄 수 있겠니? 잠깐. 제가 이거 먹어도 돼요? 그쵸? may. 그쵸? 이런 애들, can하고 같이, can의 과거형은 could. 그쵸? will의 과거형은 뭘까요? would 됐습니까? 그 다음에 should가 형태는 과거인데 과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could하고 can이라면 should하고 뭘까? could, can, should? shall이겠죠 그쵸? 그쵸? shall we dance? 할 때죠 그쵸? 자 이런 애들이 전부 여러분들 머리에 있는 어떤 통이 하나 있다고 했죠? 머리에 통을 하나 박스나 정리정돈한 거야 수민아, 이제 시간 돌았으니까 정리정돈 해야지. 그쵸? Go, eat, study, learn. 그쵸? 그리고 explain, 이런 거 다시 놓고. 상자 위에다 뭐 하고 쓰면. Go, eat, study, learn. Speak, say, tell. 놓고. 박스 위에다 뭐 하고 쓰면. 일반 동사라고 쓰겠죠? 그쵸? 맞습니까? 그 다음에 am, are, is, was, were, been, be 그리고 be 동사를 쓰겠죠? 그쵸? 그 다음에 뭐? shall, should, will, would, can, could, must, have, has, may 해놓고 뭐라고 쓴다? 조동사라고 쓴다 됐습니까? 오케이 조동사라고 했는 거 보니까 동사는 아닌 모양이죠 그쵸? 그래서 조동사의 특징에 대해서 여기서 조동사의 특징 조동사의 특징, 조동사에서 지금 얘기했는 애들 있죠? 뭐뭐 할 것이다. will, 미래 과거형. would. 그 다음에, 뭐, 우리 춤출래요? shall. 그렇죠. shall의 과거형. should. 과거는 아닙니다만, 형태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할수 있다. can. 과거형. could. 그 다음에, 해야만 한다. must.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이거 먹어도 될까요? 네. 됐습니까? 이런 애들을 보고 뭐라고 하는데? 조동사라고 얘기하는데 얘들은 공통 특징이 있더라. 첫 번째 내가 이제 자고 있는 수민이 깨우는 거죠. 그렇죠? 수민아 일어나! 뭐라면서 깨라고? 그렇죠. 조동사 플러스 뭐? 동사의 원형. 오케이, 선생님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는 수영한다는 뭐지만 he swims지만 그는 수영할 것이다는 뭐다? he will swim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will 뒤에다 s를 쓰고 뭐 swim 뒤에다가 s를 쓰고 이러지 말란 말입니다. 낫을 놓고 싶다면 추약형을 생각해라. 뭔 소리냐? 그녀는 수영할 수 있다는 she can swim이지만 can에다 넣으면 추약형이 can't죠. 그 말은 낫을 놓고 부정문입니다. 부정문. 조동사가 있을 때 이런 것도 있을 때 부정문은 조동사 플러스 not 플러스 동사 원형인데 수학 공식처럼 하기 귀찮으니까 she can't swim. 그 다음에 will not의 줄임말이 뭔지 혹시 기억납니까? will not의 줄임말? 윌라스의 줄임말이 뭐였더라? 그녀가 수영할 것이다는 뭐였더라? 잠깐만요. 그녀는 수영할 것이다가 she will swim이었죠. 근데 그녀는 수영 안할 것입니다는 일단 she will not swim인데 will not을 줄이면 뭐라고 했더라? she
원스윙이었죠. 생각. 자, 보이네, 글자가. 그래서 지금 설명한 건 학교 선생님은 조동사의 부정문은 조동사 뒤에 나를 놓고 동사 원형을 쓴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선생님마다 설명하는 스타일은 다른데, 나 같은 경우에 그냥, 야, 축약형 외워. can't, want, must 같은 경우에 축약형은 mustn't라고 합니다. mustn't. 뭐, 나중에 나오는 얘기하고, 이거 must not을 줄이면 mustn't. may not.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붙이고 싶다면, 물음표 지키고 싶다면 아는 거죠. 너 수영할 수 있니가 뭐예요? 그렇죠. Can you swim? 다시 말해서, 우리가 끊어 읽기라는 걸 옛날에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you can swim 같은 경우에, 뭐, you can swim 같은 게 있다. 옛날에,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내가 설명하는 걸로 설명을 하자면, 이거 안 돼. 바꾸게. 상식. 이거 마탱이가 가져갔고, 이 시간에. 누구지? 그래서 뭐, 너는 수영할 수 있다는 원래 you can swim 이렇게 생겼죠? 딴 거랑 많이 같이 붙여있어서 좀 복잡해 보인다. 끊어 읽기를 하던 시절에 뭐 누구는 너는 뭐 한다 수영할 수 있다 근데 여기 두개 있네 묻고 싶을 때 이거 하나만 앞으로 나가면 되겠네 Can you swim? 이렇게 했던 그겁니다 네. 이것들이 모든 조동사에 공통되는 규칙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규칙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얘기했던 마지막 규칙 잠깐만, 조동사 한 개당 동사 한 개. 조동사 한 개당 동사 한 개씩만 사용한다. 뭔 소리냐? 선생님, 이렇게만 설명해갖고 잘못 알아듣겠어요.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을 두 개를 한마디로 하고 싶다. 하고 싶시다. 너는 수영할 수 있다와 너는 수영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한마디로 하고 싶어. 그러면 너는 수영하는 능력을 갖추게 될 건데 그 일이 언제 이루어질 것이다?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다. 자, 이거 하면 이걸 이 한글을 보면 영어 뭐가 떠오릅니까? 캔이 떠오르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런 거 보면 뭐가 떠오릅니까? 윌이 떠오르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말로 하면 너는 수영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한국 사람도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너는 영어를 잘할 수 있게 될 거야. 너는 수영을 할수 있게 될 거야. 미래에 will과 can을 한꺼번에 쓰고 싶은 상황이 얘들도 마찬가지로 있죠. 이런 경우에 you will can swim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쓰지 않고, 네, 여러분들, 그러면 선생님,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혹시 이거하고 같은 말, 간디 나왔을 때 가르쳐 주지 않았나요? 간디 얘기 나왔을 때, 어떤 사람이, someone could pick, 어떤 사람이 집어서 둘다 실을 수 있을 거야 할때 could가 나잖아. 쿠드 나왔을 때 내가 뭐라고 막 설명했잖아. 쿠드가 뭐로 바꿀 수 있다 그랬잖아. 기억이 자꾸 안 나죠, 그쵸? 여기도 했는데. 거기 보세요. 캔이 능력을 나타낼 때쭉 이거 보니까 뭐뭐 할수 있다는 뜻으로 캔 대신 쓸수 있는 게 뭐래요? 그쵸? be able to를 쓸수 있대죠. 그쵸?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얘기 우리말로는 너는 수영할 수 있게 될 것이다를 할수 있는데 영어로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선생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되는 얘기예요? You will be able to swim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것이 조동사의 세 가지 규칙입니다. 조동사 뒤에 동사의 원형이 온다. 네, 뭐할수 있다는 can인데 할수 없다는 can't. 할 것이다는 will인데 안할 것이다는 will not, won't, may not, should not, shouldn't, would not, wouldn't, may not. 그 다음에 묻고 싶다면 can you, may I, must I, will you 이게 동사 원형. 세 번째, will can swim 이딴 거 없다. 그래서 이게 조동사의 아이고 뭐가 탱이 가네. 조동사의 일반 규칙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 범위 안에 can이라는 녀석이 있고 그 중에 미래를 얘기하는 건뭐 뭐가 있다. 미래 얘기할 때 will 말고 여러분들 혹시 패턴 명할 때 나는 그들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I'm not going to 이거가 I'm not going to 패턴을 쓴거 많이 하죠. 그러면 I'm not going to 할때 그때 be going to라는 거. be going to는 그때 go가 가다라는 뜻이야. 아무런 상관이 없어. be going to 뒤에 다시 뭐뭐 하다 오면 뭐뭐 할 계획이다, 뭐뭐 할 예정이다라고 해서 얘랑 비슷한 뜻이다. 그러니까 미래를 공부하려면 미래. must는 의무죠, 의무. 뭐 해야 한다. 뭐 그럼 그말그 뜻만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표 뜻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must는 사실 뭐뭐임에 틀림없다 이런 뜻도 있긴 해요. he must be a spy 한 거예요. he must be a spy. 그는 spy임에 틀림없어. 이런 뜻입니다. 근데 뭐 he must go there 하면 그때는 그는 거기에 가야만 합니다. 의무예요. 대표 뜻은 의무. 의무의 뜻을 얘기할 때는 얘랑 바꿔 써도 상관없고 have to, has to 이런 거죠. I have to go there. She has to go there. 거기 가야 한대. 얘를 보고는 능력이라 합니다. 물론 능력만 있는 거 아니야. 상대방한테 허락받을 때도 쓰이기도 합니다. 근데 대표 뜻은 능력. 그다음에 얘는 두 가지 뜻이죠. It may rain tomorrow. It may rain tomorrow. 내일 비가 내릴지도 몰라. 추측하는 거죠. 그 뜻을 쓸땐 추측의 조동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You may go home. 넌 집에 가도 돼. 라고 할 때는 허가의 조동사라고 해요. 그 중에 can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자세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자전거 타다, ride a bike. 패턴 영어 같은 건데, 그쵸? 그쵸? 그러니까, 넌 자전거 탈수 있니? Can you ride a bike? 그쵸? 그러면 넌 이것을 읽을 수 있는, this를 read 할수 있니? Can you read this?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이 뭘할 능력이 있는지 물어볼 때, can you 뒤에 동사의 원형이 오면 된단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can you라고 물었죠. can you라고 물었으니까, yes, I can. 해도 되고요. yes, I can. 뒤에 생겼던 말, can you? yes, I can ride a bike. 난 자전거 탈수 있다. 그 다음에 만약에 탈수 없으면 뭐라고 하면 됐다? No, I can't ride a bike. 난 자전거 탈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자세한 설명. 상대방이 어떤 일을 할수 있는지 물어볼 때는 can you 플러스 선생님이 할 때는 맨날 뭐 do 이랬죠. 그렇죠? 만약에 be 동사가 오고 싶으면 can you is야, can you are야, can you be야, can you be 하면 되겠죠. 그렇죠? 제 시간에 오다. be on time. 그렇습니까? 얘는 제 시간이고 얘가 오다죠. can you 뒤에는 뭐뭐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can you on time이 아니고 뭐 can you be on time? 너제 시간에 올수 있겠니? 그러니까 can you 뒤에 동사의 원형을 써서 can you be on time? 너제 시간에 올수 있겠니? can you ride a bike?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 그래서 can you라고 물었으니까 할수 있으면 yes I can. 못하면 뭐하면이 아니고 못하면 no I can't. 그 다음에 그때 설명했던 그겁니다. can 대신 be able to를 쓸수 있는데 able이 무슨 뜻일 것 같아? 여기 앞에 be가 있는 게 힌트죠. 그렇죠? able이 무슨 뜻이겠어요? 무슨 뜻이겠어요? 이 뜻이겠죠, 그렇죠? 어떤 할수 있는 그럼 할수 있다, be able이 되는 거죠, be able. I am able to ride a bike.
그래, 그래서 너할수있니라고물어볼때는 Are you able to 하면 되겠죠? Are you able to? Are you able to? Are you able to? Are you able to ride a bike? 근데 조심해야 될건 뭐냐? Are you able to? 라고 물었을 때 이겁니다. 학교 시험 문제에 예상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런 거. 상대방이 Can you ride a bike? 라고 물었어. 그때 Yes. I can 이라든지 또는 No, I can't 라고 대답하는 건 자연스럽죠. 그쵸? 그런데 여기다 대고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쵸? 시험 문제 어떤 거? 다음 대화를 이렇게 쭉 써놔. Can you ride a bike? Yes, I am. 틀렸죠. 됐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Can you ride a bike? 라고 묻지 않고 만약에 Can you ride a bike? 대신 다시 표현을 하고 Are you able to ride a bike 라고 물어다 치자. 그쵸?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Are you able to ride a bike? 뭐라고요? Are you able to ride a bike? 라고 물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래 탈수 있다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왜냐? 뭐라고 대답해야 되기 때문에 Yes, I am 이라고 대답해야 되기 때문에 왜? 이 뒤에 생겼단 말이 뭐예요? Yes, I am able to ride a bike가 생겼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Are you able to ride a bike라고 물었을 때, 할수 있으면 이때는 Yes, I am able to. 못하면 No, I am not able to야. 그래서 여기는 비동사를 써야 되죠. 하지만 Can you라고 물었을 땐 Yes, I can. 이죠. 왜? 그 뒤에 생겼단 말이 Yes, I can ride a bike. 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요거 갖고 장난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별것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시험을 처음 쳐보기 때문에 뭐 Are you able to ride a bike? Yes, I can. 안 틀린 것 같단 말이야. 틀렸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주의하자는 얘기고요. 근데 무조건 참, 무조건 틀리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설명하면 여러분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선생님 제대로 가르치는 게 맞기 때문에 자. Are you able to ride a bike? 라고 물었는데 Yes, I can 이라고 하면 틀렸어. 근데 얘가 Yes, I can ride a bike 라고 했다. 그럼 이건 또 돼. 왜? 완벽한 문장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문장으로 얘기했잖아. 문장으로. 다 완성시켜서 얘기했잖아. 선생님 이해가 안 돼요. 영어에는 생략이라는 규칙이 있거든. 생략. 이렇게 하면 뭐를 생략하고 얘기를 안 했어. 근데 Yes, I can able to는 아니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건 말이 아니,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생략할 수 있단 말은 상대방이 한말 중에 일부분을 내가 귀찮아서 얘기를 안 했는 거거든요. 근데 Yes, I can able to ride a bike는 아니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때문에 이건 틀렸는데 아까처럼 완벽하게 문장으로 대답하면 그것도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일단 이건 틀렸다는 걸 알아두세요. Are you able to? Yes, I can 아닙니다. 오케이. 그 외에도 be good at, be good at, be good at, be good at. 이거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도 본적 있어요. 그렇죠? 뭐뭐를 잘한다죠. 뭐뭐를 잘한다. be good at. 그래서 뭐뭐를 잘하니 라는 표현으로 are you good at 뒤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 그래서 be good at 뒤에 뭐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 다시 말하면 무슨 시? 이름 시죠. 그렇죠? 뭐뭐하는 것. 이런 거 넣으면 된단 말이죠. 이런 걸 넣어도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뭐 수영 잘할 수 있니라는 표현을 쭉 해놨네요. 그렇죠? 이거 우리 갖고 놀아보면 되겠다. 그렇죠? 넌 수영할 수 있니? Can you swim? 같은 표현 뭐? Are you able to swim? 이것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친구 보면 선생님이 여러분들 그동안 할때 뭐뭐 하다 시에 ing 붙이면 몇 가지 뜻 스위밍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뭐뭐 하다에다 ing 붙이면 몇 가지 뜻? 두 가지죠. 그렇죠? 첫 번째 모두 될수 있고 뭐뭐 하는 것. 두 번째 뭐? 뭐뭐 하는 중인. 그러면 여기에 너는 잘하니라고 물었죠. 잘하니. 그렇죠? Are you good at? 너 잘하니. 수영하는 중인 잘하니야. 수영하는 것 잘하니야. 당연히. 그렇죠. 수영하는 것. 이때 뭐뭐 하는 것. 자, 이게 어차피 여러분들 1학기 때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학교 선생님들이 뭐라고 얘기할지도 설명할게요. 뭐뭐 하다라는 말에 뭐 붙여서 ing를 붙여서 뭐뭐 하는 것이 되었을 경우에만 뭐라 그런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동명사. 됐습니까?
동사 하다시죠? 명사 무슨 시? 것이죠, 것. 뭐뭐 하다가 뭐뭐 하는 것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스위밍만 딱 들고 왔어. 선생님, 스위밍이 무슨 뜻이에요? 하면 나는 뜻을 몇 개 가르쳐 줄 수밖에 없어? 두 개 가르쳐 줄 수밖에 없죠. 수영하는 것이 될 때도 있고, 수영하는 중인이 될 수 있단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될 스위밍을 들고 오면 그때는 당연히 뭐다? 수영하는 것이야. 둘 중에 무슨 뜻이 될지는 어디 들어가 봐야 된다? 문장 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넌 수영 잘하니? 그럼 이거 가지고 한번 물어봅시다. 빠르게 달리다. Run fast. 그럼 너 빨리 달릴 수 있니? Can you run fast? Are you able to run fast? 여기가 중요하죠. Are you good at run fast? 하면 틀리기 때문이죠. 그쵸? Are you good at run fast? 하면 안 되겠죠. Are you good at run fast? 하면 안 되는 이유. 너는 잘하니 빠르게 달리다. 빠르게 달리다 잘하니는 말이 안 되죠. 빠르게 달리다를 뭐로 바꿔줘야 돼? 그렇죠. 빠르게 달리는 것 잘하니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Can you run fast? Are you able to run fast? 였지만 여기서 뭐다? Are you good at running fast?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뭐 요리 잘하니 이제 할 수 있겠죠. 너 요리 할 수 있니? Can you cook? Are you able to cook? Cooking. 알겠습니까? 이거 표현일 때 조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거 하나가 빠져있어요. 뭐 잘하니? 라고 물어볼 때 이것도 되겠죠. 여기 써있는 이런 것들도 수영을 잘하니? 라는 표현이 되겠지만 한글로 너는 뭐 영어스럽게 쓸게요. 조언할게요. 이렇게 물어도 수영 잘하냐? 라는 표현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여기 지금 빠져있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뭘 잘하는지 물을 수 있는 또 다른 표현. 그러면 너는 good swimmer니? 라고 묻는 건 뭐예요? 너는 good swimmer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Are you a good swimmer?' 해도 똑같이 수영 잘하냐? 라고 묻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Are you a good swimmer?' 그러니까 이 네 가지 표현이 전부 다 뭐를 잘하는지 물어볼 때 쓰는 것들입니다. Can you swim? Are you able to swim? Are you good at swimming? Are you a good swimmer? 그 다음에 이 두 문장은 약간 좀 뜻이 부족한데요. 너는 수영을 할 수 있니가 아니고 너는 수영을 잘할 수 있니 이런 걸 붙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Can you swim은 좀 부족하고 너는 수영 잘할 수 있니? Can you swim? Can you swim? Well, are you able to swim? Well, 좀 부족합니다. 여기다 well을 써주는 게 좋겠어요. Can you swim well? Are you able to swim well? 수영 잘할 수 있니? Are you good at swimming? 너 수영 잘하니? Are you a good swimmer? 응? Good swimmer니? 전부 다 능력 묶기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너는 뭐 노래 잘하니? 해볼까요? 넌 노래 잘하니? Can you sing well? Are you able to sing well? Are you good at singing? 그렇죠? Are you a good... 그렇죠. 됐습니다. 댄스를 넣으면 되겠죠, 이제. 그렇죠? Can you dance well? Are you able to dance well? Are you good at dancing? 됐습니까? Are you a good danc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이 쭉 있다. 그러면 선생님이 미리 준비했는 것은 뭐가 있나? 봅시다. 아이고, 미리 열어놨어요. 그렇지. 지금 여는 자료의 제목은 뭐? 뭐 되어보기인데요? 뭐 되어보기, 출제자가 되어보기. 됐습니까? 학교 선생님이다, 내가. 그쵸?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다. 아, 이거 1과가 아닌데 1과를 열어버렸네. 미안. 바보팅. 틀린 게 너무 오래 보입니다. Yes, I am. 자, can you ride a bike? 저거 살 수 있다. 이건 다 설명했네요. 그러니까 can you ride a bike? Yes, I can. 그래서 can으로 물었을 때와 able을 사용했을 때 답이 달라지는 것에 대해 설명해야 된다. 아까 설명했죠? Can you ride a bike? Yes, I can. Are you able to ride a bike? Yes, I am.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출제율을 높으니까 잘 주시고. 그러니까 속이기 좋잖아.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들은 시험 기간이 되면 뭐가 된다? 사기꾼이 되는 거 사기꾼. 여러분 속입니다. 사기치려고 포식한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니들을 잘 속여 먹을 수 있다? 나쁜 놈들이야. 그렇죠. 여러분들은 사기 당하면 돼 안 돼? 사기 당하고 전세산 날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에 싸우면 이제 사기를 당하느냐, 그렇습니까? 당하지 않느냐. Okay, can you swim? 에 대한 대답. Yes, I can swim. No, I can't swim. Are you able to swim? Yes, I am able to swim. No, I'm not able to swim.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안하기네요, 제안하기. 좀 뭐, 집에서 제안 많이 하잖아, 그쵸? 좀, 밥이 좀 떨지 않으면 안 되겠니? 그쵸? 밥 먹을 때 휴대폰 좀 안 쓰면 안 되겠니? 그쵸? 그니까 뭐 이렇게 제안할 수도 있겠네. 그렇죠. 부모님들이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자꾸 뭐 밥 먹을 때 옆에 휴대폰 갖고 막 쓰고 있다. 그럼 엄마가 처음에는 휴대폰 안 쓰면 안 되겠니? 그 얘기를 들죠. 그렇죠. 뭐 나 좀 이따가 그래도 하고 있으면 너는 밥 먹을 때 휴대폰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다가는 휴대폰 쓰지 마라! 지금도 얘기하죠. 그렇죠? 지금 얘기한 것들이 전부 다 뭐 제안하는 것들입니다. 그럼 그걸 영어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 What do you like? 그렇죠? What do you like? 뭐 좋아하니? 그렇죠? 여기 R로 바뀌면 뭔지 알죠? What are you like?는 뭔 뜻이죠? 너는 뭣 같니죠? 그렇습니까? What are you like? 넌 뭐 닮았니? What are you like? 넌 뭐 좋아하니? What do you like? 그렇죠? I like cookies. Why don't you join? 여기 굵게 돼 있네, 그치? Why don't you join the baking club? Why don't you join? 자, 그래서 Why don't you join? 너는 왜 가입하지 않는 건 이 말이죠. Why don't you join the baking club? Baking club에 왜 가입하지 않는?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니?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Why don't you join the baking club? That's a good idea. 뭐 이건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말은 나는 베이킹 클럽에 뭐 할 것이다? 가입할 것이다 라는 말로 바꿔도 되겠죠. 그쵸? Yes, I 뭐 할 것이다? Yes, I will join the baking club. 이 말이죠. That's a good idea. Yes, I will join the I'm not sure. 난 잘 모르겠어. 뭘 모르겠어? Join the baking club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 고민 중이야. 이런 뜻이구나. 어? 오케이. 그래서 뭐 일단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 가입하는 게 어떻겠니? Why don't you join? 먹는 게 어떻겠니? Why don't you eat? 그렇죠? 아까 전에 제 시간에 오다가 뭐 했더라? Be on time. 제 시간에 오는 게 어떻겠니? Why don't you be on time? 됐습니까? 이런 것들 여기에다가 무슨 시의 원형? 하다시의 원형을 집어넣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니까. 그 다음에 뭔가를 제안할 때는 why don't you, why don't you, how about, what about 등의 표현들을 사용해서 뭐뭐 하는 게 어떻게 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것을 같이 하자고 할 때는 얘기가 달라지네요. 할 수 있다. 여기까지 사실 하나의 설명이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것을 같이 하자고 할 때는 let's not why don't you가 아니고 why don't we를 한다. 승낙 할 때 sure, of course, that sounds great. 오늘 할 때 I'm not sure, I'm sorry, but I can't, I'm afraid I can't 이런 거 대답한다. 설명이 너무 심플하게 돼 있어서 빠진 게 너무 많아. 그럼 여기 빠진 것들을 채워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패턴 영어 1번에서 우리 춤출래요? 했었어요. 그쵸? 했습니까? 우리 춤출래요? 뭐였더라? Shall we dance? 했습니까? 빠진 것들이 너무 많아서 채워놓겠습니다. 자, 제안하기인데 첫 번째 누구에게? You에게 됐습니까? 부모님들이 여러분들한테 하는 거 됐습니까? 할 때 제일 먼저 점심 먹으라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죠? 점심 좀 먹어라. Eat lunch 됐습니까? 얘를 보고 무슨 문이라고 하죠? 하다시로 시작되는 문장 명령문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상대방에게 제안할 때 명령문으로서 뭐뭐 해라. 그러면 이거 말고 이거를 먹지 마라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것을 먹어라는 뭐예요? 이거 먹어라. Eat this죠. 근데 이거 먹지 마라는 뭐죠? 그렇죠? 뭡니까?
done it this. 그래서 해라, 하지 마라라고 상대방에게 뭐 할 수 있다? 제안할 수 있다. 그렇습니까? 그렇죠? 좋은 말로 해서 안 될 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상대방이 제안할 때 뭐뭐 하세요? 하지 마세요? 하다시로 시작하거나 don't 뒤에 하다시. 그렇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제안할 수도 있겠네. 이거 빠지는 것 같은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행복해 하세요 해볼까요? 행복해 하십시오. Be happy. 그렇죠? 슬퍼하지 마세요. 슬픈 sad. 슬프다. Be sad. 슬퍼하지 마세요. Don't be sad. 됐습니까? 오케이. 사기 잘 당하는 친구들이 많이 하는 짓 이러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무슨 시가 돼야 된다고? 어떤 시가 아니고 뭐? 하다시. 됐습니까? 이렇게 뭐뭐 하세요 라고 제안할 수 있겠죠. Don't be sad, be happy 제안하고 있고, 그 다음에 You should eat lunch. 똑같은 점심을 좀 먹어. 좀 밥을 잘 안 먹는 애가 이 모양이죠. 학교 급식이 개떡 같아가지고. 그렇죠? 엄마 집에만 오면 배고파. 그렇죠? 그럼 엄마가 뭐라고 그럴 수도 있다? You should eat lunch. Should가 무슨 뜻이라고 했었죠? 아까 뭐뭐 해야만 한다. Should는 뭐니까? 조동사니까 위에는 동사에 원형이 온다. You should eat lunch. 그 다음에 Why don't you eat lunch? 자, 이거는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일단 Why don't you eat lunch를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끊어 읽어보면 이렇게 되겠죠? 왜 안 먹는 거니 점심을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하면 왜 안 먹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얘를 이거가 제안하기 표현해서 Why don't you eat lunch 가지고 많이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는 다음 대화가 어색한 걸 고르세요 이런 거 얘기했을 때 상대방이 Why don't you eat lunch 이랬어. 근데 여기다 대고 누가 이렇게 대답했다 치자. Why don't you eat lunch? Because I'm not hungry. 이 대화는 완전 어색한 대화입니다. 됐습니까? 이 대화는 완전 어색. 근데 이게 어색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학생들은 뭘 모르는 거냐?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기 때문에 어색하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Why are you late? So why are you late? 왜 지각했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Because the traffic was heavy. 뭐 차가 막혀서요. 또 Because I got up late. 내가 늦게 일어나서요. 라고 그때는 너 왜 지각했니가 뭐라고요? Why are you late?죠.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늦잠 자서요라고 뭐라고 대답할 수 있다? Because I got up late이라고 대답할 수가 있단 말이죠. 왜? 여기 이유를 물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왜 지각했니라고 물었으니까 어떻게 했기 때문이냐라고 because를 써서 대답할 수 있죠, 이건. 근데 why don't you eat lunch에 대해서는 진짜 왜 안 먹는 건지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알겠습니까? 왜 안 먹는 거니가 아니고 무슨 뜻이다? 좀 먹어라 라는 뜻이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Why don't you eat lunch는 왜 너는 점심 안 먹는 거니가 아니야.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왜 안 먹는 거니가 맞지만 담아 있는 뜻은 뭐 해라? 점심을 먹어라 라는 뜻인데 걷다 대고 점심 좀 먹어라. 야 점심 좀 먹어야 내가 안 먹지. 이렇게 얘기할 때 보게 되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 어떤 대화가 어색한 대화고 잘못된 대화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어떤 표현이 가능한가?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How about eating lunch? What about eating lunch? 자, 얘들도 상대방에게 제안하는 표현인데 얘들도 출제율이 높겠죠? 왜? 바로 얘의 뭐 때문에 형태가 바뀌죠. 그렇죠? How about what about은 뭐뭐 하는 게 어때 이 뜻이죠. 뭐뭐가 어때, 뭐 이거 어때, How about this, 저거 어때, How about that. 그렇죠? 앞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그렇죠? 오케이. 점심 먹다 어때야, 점심 먹는 것 어때야. 그렇죠? 점심 먹다 어때 이렇게 하지 않죠. 점심 먹는 것 어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점심 먹다를 점심 먹 는 것의 형태로 바꿔줘야 됩니다. 예를 보고 우리가 하고 있었던 뭐라고 그럽니까? 전치사죠. 전치사 뒤에는 뭐가 온다? 명사. 그렇습니까? 앞만 길어봤자 it. 그래서 이거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오냐?
How about eat lunch 해놓고 맞냐 틀렸냐. 됐습니까? 하다시가 어떤 형태가 되어야 할지 신경을 쓰셔야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I advise you to eat lunch 이것도 됩니다. 자, 일단 advise가 뭔 뜻이죠? 충고하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문장의 구조는 뭐예요? advise A to do죠. 그쵸? advise A to do가 뭐 뜻이겠어요? A에게 뭐뭐 하라 는 것을 충고하다죠. 그쵸? 난 충고하는 거죠. 누구한테? you한테 뭐 하라 는 것을 to eat lunch 하라 는 것을. 이 자리에는 ing는 안 돼요. 됐습니까? 나중에 그건 설명할게요. want 같은 애들 있죠. want 뒤에 I want to go 이것만 늘 되지 I want going 되는 거 여러분 한 번도 못 봤을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이 녀석들이 뭐 여러분들 사람도 그렇잖아. 어떤 애들은 나는 고기만 난 고기만 먹을 거야. 난 채소 싫어 이런 애들 있잖아. 편식하는 애들 있잖아. 그렇죠? 수민 고기파야? 채소파야? 아니면 생선파야? 골고루 다 잘 먹어? like 같은지. 나는 수영하는 것을 좋아한다. I like to swim. I like swimming. 둘 다 되기 때문에. 됐습니까? like 같은 애들도 있어. 뭐가 오든 상관없는 애들 있어. 그러면 무슨 파야? 어? 골고루? 전부 다 잘 자라고. 난 고기만 좋아하는데. 오케이. want는 뭐만 좋아한다? 뭐뭐 하는 것 자리에 want to do 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enjoy는 뭐밖에 안 된다? enjoy는 doing 밖에 안 돼요. 좀 이따가 3과에서 뭐 할 거예요. 됐습니까? 어쨌든 advise는 advise A to do 해서 A에게 뭐뭐 하라고 충고하다 이거 해도 되겠죠. 충고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배틀을 해봐야 되겠죠. 기억나는 방면 상대방에게 점심 좀 먹으라고 한번 제안을 해봐. 어떻게 할 수 있죠? 점심 좀 먹어라! Eat lunch. 맞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점심 좀 먹는 게 어떻게 했니? 왜 안 먹어? Why don't you eat lunch? 있었죠? 또 뭐가 있었죠? 넌 점심 먹어야만 돼. Eat lunch. 그렇죠? 뭔가? 넌 점심 먹는 건 어때? How about eating lunch? What about eating lunch? 가 있었죠? 뭔가? 그 다음에 난 너에게 충고한다. 점심 먹으라고. Advise you to eat lunch.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 뭔가 이 표현들을 전부 다 기억해놓고 머리에서 끊어낼 수 있어야 돼. 왜냐하면 시험 문제에 Why don't you eat lunch? 딱 이렇게 하고 얘랑 바꿀 수 없는 걸 모르세요. 이거 나온단 말이야. 그렇죠? 바꿀 수 있는 걸 모르세요. 문제는 쉽게 낸 거죠. 그렇죠? 내가 아는 거 하나만 걸리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바꿀 수 없는 걸 모르세요. 는 많이 나오다가 그 중에 하나 살짝 틀린 게 나왔거든요. Help yourself. Help yourself. Help yourself. 중학교 6학년 내가 하나 봤는데 Help yourself to this pizza. 이 피자 마음껏 드세요. 저 이건 그렇죠? 권유하는 겁니까? 권유하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까지 누구에게? you에게 뭐 하자라는 거였어요. 그렇습니까? 이걸 보고 뭐 하는 표현? 상대에게 제안하는 표현이라고 해요. 그렇습니까? 그 다음 요 부분, 요 부분은 같이 하자라는 표현이에요. 같이 하자. 됐습니까? 같이 하자라는 표현은 뭐가 있느냐? 그렇죠. 우리 거기 가자. Let's go there. 그렇죠. 이게 있죠. 알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why don't you가 아닌 거예요. Why don't you가 아니고 why don't we 동사원이요. 그러니까 우리 거기 같이 가는 게 어떻겠니? Why don't we go there? 뭐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제안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해석은 왜 안 가는 거니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절대로 뭐라고 대답하지 않는다. 얘가 because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하는 표현 제안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sure, of course 이런 건 되겠죠. 하자.
아니면 미안하지만 I'm sorry but I can't 이런 것들 이런 건 되겠죠. 이건 뭐 잘 모르겠어. 생각해봐야겠어가 뭐였더라? 넌 확실히 모르겠어. I'm not sure. 됐습니까? 이런 것 여기다 대고 because는 안 한다 그랬어요. 그거 갖고 시험 문제 된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거 반갑죠? 됐습니까? 우리 거기 갈래? Shall we go there?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4번하고 5번은 아까랑 똑같습니다. 그쵸? 이것도 될 수가 있죠. 이 경우에 이 뜻이 뭐기 때문에 거기가 는 것 어때? 그렇죠? 같이 가자가 될 수 있죠.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how about, what about은 상대방에게 하자고 할 때도 쓰였고 같이 하자고 할 때도 쓰입니다. 왜? 하는 건 어때니까. 됐습니까? 둘 다 쓰이고요. 오케이. 그래서 같이 뭐뭐 하자라는 표현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해보자. 같이 하자. 그렇죠? 우리 춤출래? Shall we dance? 우리 춤추자. Let's dance. 그렇죠? 우리 춤 안 추는 거지? 춤 춥시다. 왜 안 하는 거지? 하자. Why don't we dance? 그래서 뭐라고요? Why don't we dance?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거 춤추는 건 어때? How about dancing? What about dancing?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에서 보통 보면 상대방에게 이렇게 빈칸 막 해놓고 빈칸 막 만들고 상대방에게 뭐 여기다 댄스 같은 이렇게 관로 쳐놓고 그렇죠? 관 그러니까 뭐 빈칸 있고 끝에 댄스를 이렇게 관로 딱 쳐놓고 이 댄스라는 말을 사용해서 상대방에게 같이 춤을 추자라는 상대방에게 제안하는 표현을 써봅시다 했는데 이런 문제가 나와요. 조심해야 될 거 뭐? 문장 구호도 잘 봐야 돼. 됐습니까? 그러니까 페라는 물을 필요가 없죠. 원점으로 끝나겠죠. 그렇죠? 하지만 가자. Why don't you? 이런 거 있죠. Why don't you? 묻잖아요. 물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마찬가지 뭐뭐 하는 건 어때? 라고 묻잖아요. What about how about? 이런 표현 끝나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밑에도 마찬가지 같이 하자라는 표현을 해보세요 할 때도 그렇죠? 원점으로 끝나는 애들도 있고 물음표로 끝나는 애들도 있습니다. 뭐뭐 하는 건 어때는 물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 뭐뭐 할래도 물어야 되겠죠. 쉘비도 물을 수밖에 없죠. 물음표죠. 그렇죠? 왜 안 하는 거니 하자도 물어야 되겠죠. 하지만 합시다는 물을 필요가 없죠. 됐습니까? 문장 구호를 보고도 어떤 표현을 써야 될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됐습니까? 온갖 방법으로 다 사기칩니다.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고등학교 올라가면 사기의 기법이 더 정교해지고요. 그러니까 사기당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Why don't you 하고 아까 얘기했던 거 Why don't we 에는 before로 대답하는 것은 어색하다. 자, 오케이.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쓸모있는 표현 일단 거절하는 거 충당할 때는 당근이지 sure 아주 당근이지 of course 그 다음에 괜찮을 것 같은데 that sounds great 생각 좀 해야 되겠어가 보이네요. 생각 좀 해야 되겠어 I'm not sure 생각 좀 해볼게 I'm not sure 자 sure 대신 쓸 수 있는 거 가르쳐 주겠습니다. 지금이 아니고 sure랑 같은 뜻으로 확신하는 뭐 확실히 할 수 있는 이런 표현은 뭐가 있느냐면 이게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표현은 뭐? I'm not certain 된단 말이야. I'm not certain, I'm not sure. 됐습니까? 아, 여기도 하나 넣어야 되겠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모두 가능하다? 어찌? Certainly, 확실하게. 걔는 어떤 시죠? 그렇죠? 걔는 어찌 시죠? 분명히 할 수 있어. Certainly. That sounds great. Of course. Why not? 아 여기 또 하나 더 넣자. Why not 또 있습니다. Why not? 자, why not은 상대방이 뭐를 나에게 하라고 했거나 또는 하자고 했을 때 하겠다는 표현입니까? 안 하겠다는 표현입니까? 당연히 하겠다는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why not을 거절하는 표현이라고 착각하는 애들은 뭐 들어있다고? not 들어있다고 거절한다라고 착각하는 친구들인데 why not은 왜 안 되겠어 하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겠다는 표현이라는 거 certainly why not 같은 경우에도 하자라는 표현이라는 거
그래서 하자라는 표현인 것과 생각 좀 해봐야 되겠다는 표현인 것과 거절하는 표현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우리가 sure, of course, that sounds great, certainly, why not 하자고 그 다음에 뭐 생각 좀 해봐야 되겠는데 I'm not sure, I'm not certain 잘 모르겠어 생각해봅니다 그 다음에 거절하는 거 I'm sorry, I can't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거절할 때 No, I can't는 쓸 수도 있는데 일반적인 대화에서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안 쓰느냐? 왜 안 쓰느냐? 단어 바깥에서 그러니까 야 우리 같이 놀지 않을래? 안 돼! 라고 하면 어떤 이거 영어로는 impolite한 표현이기 때문에 공손하지 않은 표현이기 때문에 버릇없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으로는 웬만해서는 거절하지 않는다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단어박은 안 써요. 안해! 안 씁니다. 자 그래서 이거 나오네요. 그쵸? 여기 뒤에는 동사 원형이겠죠. Join our club 하는 게 어떻겠니? 너는 Why don't you join our club? Why don't you 뒤에 뭐? 그쵸? Do you like야? Do you liking이야? Do you like죠? 동사의 뭐? 원형. 얘 형태 가지고도 장난칩니다. 왜? 아직 여러분들은 영어를 시험을 처음 쳐보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뭐 ing 있으면 뭐 s 붙으나 마나 뭐 어쩌라고 뭐 여기 s 왜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러면 안 돼 그런 것들이 보여야 돼 why don't you join? join 하는 게 어떻게 했니? why don't you join? 바로 그럼 그 다음에 가입하는 건 어떻게 했니죠? how about joining our club? 됐습니다 가입하다 어때? 하면 안 됩니다 가입하는 것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sure 할 수도 있고요. 뭐 sure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였더라? 왜 안 돼? 하자. Why not? 그렇죠. 그 다음에 C로 시작하는 확실히 certainly 그렇죠. 그 다음에 sure는 약간 약한 당근이고 센 당근은 of course 그렇습니까? 뭐 yes도 가능하고요 물론 yes. 그 다음에 거절하는 거 I'm sorry, I can't. 그러니까 여기에 but 들어가도 됩니다. I'm sorry but I can't 인데요. 미안하지만 그러나 못해. 되겠죠 당연히. I'm sorry I can't 되고 but 들어가면 안 되나? 고민할 필요 없어. but 들어가도 돼요. I'm sorry I can't. I'm sorry but I can't 되고요. 그 다음에 A로 시작하는 이런 자 여러분들 이 단어의 뜻을 어떻게 알고 있죠? afraid 두려워하는으로 알고 있는 친구도 있죠? 그쵸? 물론 맞습니다. 두려워하는도 되는데 근데 afraid는 두려워하는 이란 뜻도 있지만 이런 말 하긴 좀 미안하지만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I'm sorry I can't 되고 뭐 I'm afraid I can't 됩니다. 맞습니다. I'm sorry I can't, I'm afraid I can't 다음에 let's make 우리 하나래요. 그쵸? 여기 원점이네요. 그쵸? let's make a school band why don't we make a school band 그 다음에 학교 밴드 만드는 건 어때? 학교 밴드 만드는 건 어때? How로 시작할까요? How about making a school band? 이거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할래? 되겠죠. 우리 춤출래? 우리 만들래? Shall we make a school band? 되죠. 그러니까 shall we 할래? Shall we make a school band? Let's make a school band. Why don't we make a school band? How about making a school band? 지금 얘기하는 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아 같이 하자가 뭐가 같이 예를 들어서 뭐 스쿨 밴드 만들자 같이 하자라 그러면 밴드를 붙여봐 첫 번째 뭐 Let's make a school band 또 뭐 Why don't we make a school band 또 뭐 How about making a school band 어 how about 나왔다 기억났어 What about making a school band 또 뭐 Shall we make a school band 이렇게 머리통속에 딱딱 정리해서 넣어놔야 돼 같은 표현들을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점심 왜 안 먹어? 먹어! Eat lunch! 먹지마! Don't eat this! 이런 것들 너는 먹어야 하는데 You should eat! 됐습니까? Why don't 상대방에게 왜 안 먹는 거니 좀 물어? Why don't you 동사원형이 Why don't you eat? 됐습니까? 먹는 건 어때? How about eating? What about eating? 난 충고한다 I advise 누구한테? 상대방한테 해야 되니까 You 뭐 하라는 것을 To eat lunch 이렇게 뭐가 머릿속에 자꾸 이렇게 뭐 하는 거냐면 막 그동안 막 초등학교 때 대충 막 쭉 있던 거 막 방이 지금 어지럽죠 얘기하네 딱딱 정리하는 거야 아 이건 못했네 이건 못했네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표현 파트 뭐 빡친 거 없는가? 아, 그 다음에 이 책 이 뭐야 교과서 평가집이 좀 부실해서 좀 내가 더 만들었어요. 자, 이번에는 상대방에게 뭘 해주겠다는 표현입니다. 내가 뭐 해주겠다. What can I do for you? 뭐를 내가 당신을 위해 해줄 수 있겠나요?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 해드릴까요? What can I do for you? What can I do for you? 라는 이 말을 어디에서 많이 들을 수 있을까? 뭐 가게 같은 데 가면 들을 수 있겠죠? 그래서 가게 옷 사러 가면 점원이 나한테 뭐라고 할 수 있겠다? What can I do for you? What can I do for you? 그 다음에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죠. 여기는 I입니다. 제가 뭘 할 수 있겠을까요? 이건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What can I do for you? 당신 위해서. 그 다음에 당신은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이래도 되겠죠? 이번엔 you입니다. 뭐가 필요하세요? What do you need? What do I need? 아니죠. 여기는 I인데 내가 뭘 할 수 있을 거니까 What can I do니까. 하지만 너는 뭐 필요하니? What do you need? 마찬가지 가게 들어가서 들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이래도 되겠죠? 그가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Do you need any help? 오케이, okay, 그러면 Do you need any help에 대해서는 대답하기 쉬우니까 도움이 필요하면 Yes, I do 하면 되겠죠. 도움이 필요 없으면 No, I don't 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거는 내가 이거는 점원이 됐을 때 하는 거야.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취직했다 상상하고 손님이 딱 들어왔다 뭐라고 할 수도 있고 Do you help? 넌 도와주니? 가게에 손님 딱 들어왔어. Do you help? 넌 도움을 주는 사람이니? 뭐. Do you need any help? 누가 도움이 필요하세요? Do you need any help? 또 제 아이를 넣어도 제가 뭘 해드릴 수 있을까요? What can I do for you? 제가 당신을 위해 뭘 해드릴 수 있을까요? What can I do? What can I do for you? 그럼 당신은 무엇이 필요하세요? 필요로 하다 me 당신은 무엇이 필요하세요? What do you need? 됐습니까? 오케이 쭈뼛쭈뼛하고 앉아있는 게 아니야 튀어나와야 돼 내가 손님이 왔을 때 이건 손님이 왔을 때 반대로 내가 손님이 됐다 내가 손님으로 갔을 때 Can you do me a favor? 할 수 있겠죠 favor가 뭐예요 favor? 도움입니다 도움 됐습니다. Can you do? 해석해 봅시다 Can you do? 너는 뭐하니? 할 수 있니? 누구에게? 나에게 무엇을? 한 가지 도움을 Can you do me a favor? 됐습니까? 다 알죠 그래서 Can you do me a favor? 안 적어도 다 알죠 됐습니까? 톡으로 보내놨어요. 네. 근데 왜 쓰게 시켰어요? 귀찮게. 톡으로 보냈어, 수민아. 네. 집에서 복습할 하셔도 되고요. 네, 이번엔 내가 손님이야. Can you do me a favor? 저한테 도움 좀 주실 수 있나요? Can you do me a favor? 그 다음에 나는 너의 도움이 필요해 줄 수도 있죠. 저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I need your help. 그 다음에 나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Can you help me? 그러니까 이건 뭐일 때 가게 손님일 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아니면 뭐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Can you do me a favor? Can you do me a favor? 뭔가 난 필요해. I need your help. 넌 도와줄 수 있겠니 나를? Can you help me? 그 다음에 내가 가게에 이렇게 있어 그렇죠?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What 제가 할 수 있을까요? Can I do 당신을 위해 For you 그러니까
그냥 넌 필요로 하니 나의 도움이 이룰 수 있겠죠. 넌 필요로 하니 Do you mean 무엇을 My help. Do you need my help? 그 다음에 뭐 Do you need any help? 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필요한데? 뭐 필요하슈? What do you need? 됐습니까? 뭐 필요하슈? What do you need? 그러니까 뭐가 약간씩 달라. 됐습니다. 이걸 막 헷갈리면 안 돼. 우리 영어, 그러니까 한국말이면 당연히 우리가 돼. 영어로 막 써있으니까 막 헷갈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엇을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란 말은 도와주겠습니다. 야. 그쵸? 너는 나는 도움이 필요하다 아니면 너는 해줄 수 있겠니 이런 식으로 되는데 뭐 도와달란 얘기야. 됐습니까?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favor라는 단어 나왔어요. favor 도움 또는 원래 이걸 사전 찾아보면 호의라고 나와요. 호의 호의는 뭐 어떤 상대방에게 대한 좋은 감정을 가지고 뭐 해주는 친절한 행동을 호의라 해요. 너는 해줄 수 있겠니? Can you do 누구에게? me에게? A favor. Can you do me a favor?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과 여기 있는 것들을 서로 헷갈리지 마십시오. 그 다음엔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케이, 지금은 아직 2과를 본문 잠시 들어가기 전에 문법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일단 뭐 여기에 뭐 현재 진행형 이런 것부터 보면 속이 더부룩하니까 문장부터 써야 되겠네요. 일단 예문 나와 있는 거 뭐 예문 뭐 뜻 봐도 되는데 안 봐도 되고요. 일단 읽어볼까요? Jimmy is copying the sketch on the wall.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 We are drawing school for heroes. 우리가 이제 다시 초등학교로 돌아갔다 치고 그렇죠? 누가? 지민이가 뭐한다? is copying 한다. what? 무엇을? the sketch를 어디다가? on the wall. 그 다음에 누가? we가 뭐한다? are drawing. what? 무엇을? school heroes를.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얘에 대해서 이제 내가 이제 뻔해 그치? 얘에 대해서 이렇게 밑줄 긋고 그렇죠? 얘만 또 들고 왔다. 뭐? 얘가 복사하다 베끼다죠. 그러면 복사하 놓은 것 아니면 복사하는 중인 그렇죠? 복사하는 것 복사하는 중인 그러면 여기 지민이는 복사하는 것이다야 복사하는 중이다야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뭔 뜻이다? 뭐뭐 하는 중인 무슨 시다? 그렇죠? 어떤 시죠? 뭐 어떤 시를 뭐 하고 싶으면 어떻다 하고 싶으면 얘가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쵸? 지민이는 베끼고 있는 중입니다. 지민이는 카핑 무엇을? 더 스케치 어디다가? 어? 오케이 그러면 이제 앞으로 마찬가지죠. We are drawing. draw는 뭐 하던데? 그리던데? We are drawing. 우리는 어떤이다? 우리는 어떤이다? 그리는 중이다. 학교의 슈퍼히어로들을 그러니까 오케이. 지금 1과 하고 있나요? 2과 하고 있나요? 아직 1과? 몇 과? 몰라? 어디 하는지 모르고 그렇죠. 뭐 그냥 하고 있으니까 여기 앉아있죠. 그렇죠. 한번 해봐라. 그래서 혹시 시험 범위 나오면 바로 알려주셔야 돼요. 됐습니까? 아직 안 나왔죠? 네. 자, 뭐 주저리 설명되어 있는 것부터 볼게요. 뭐. 뭐 여러 개 많으니까 그냥 점점 딸리는 거 아니고 좀 사라져야 되는데 좀 사라져야 되겠다. 자, 그래서 의미는 뭐뭐 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현재 진행 중인 동작을 나타낸대요.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뭐뭐 하고 있다 이런 거. 형태는 뭐 I am running 이런 형태가 난 뛰고 있어요라는 형태로 be 동사는 주어의 인칭과 수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얘긴데 이 말은 뭐지? I는 뭐고 I am you are he is she is that 뭐 that is 이런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건 ing를 붙이는 방법에 대한 얘기예요. ing 붙이는 방법. 오케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ing 붙이면 된다. 첫 번째 규칙은 talk, talking, work, working. 그 다음에 e로 끝나는 경우에는 e를 없애고 ing 한다. 그래서 take, taking, make, making.
자, 학생들이 많이 실수하는 거 오다, come이죠. 그렇죠. 여기다가 ing 붙이면 뭐다? coming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오케이. 어떤 애들은 막 이런 짓 하는 애들도 있어. 여러분들은 이런 짓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더 쓰는 게 있긴 있어. 이렇게 한 번 더 쓰는 거 있죠. 어떤 경우에 달리다, run, 달리는 중인, running. 수임도 아까 봤죠? 수임도 M 한 번 더 쓰죠. 수임 같은 경우에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M 한 번 안 쓰고 ing 해놓고 맞냐 틀리냐. 맞습니까? 오케이. 그 규칙이 바로 이 말 수 없는 이 말입니다.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으로 끝나는 동사인데요. 여러분들한테 단모음 단자음이란 걸 일단 설명은 할게요. run이나 swim 같은 경우에 그 이 규칙에 속한다는 얘기인데요. 오케이. 영어 전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영어 모음이 뭔지 얘기해 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한 두 번 있는 것 같은데 영어 모음은 a, e, i, a, e, i, o, u, a, a, e, o, u죠. a, e, i, o, u. 그래서 모음을 보고 뭐라 그러냐? a, e, i, o, u를 보고 모음이라고 한다는 거. a, e, i, o, u, a, e, i, o, u. 를 보고 모음이라고 합니다. a, e, i, o, u를 모음이라고 하고 자음은 나머지 애들을 얘기합니다. b, c, d, f, g, h, j, k 이런 것들을 자음이라고 합니다. 일단 모음이 뭐고 자음이 뭔지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에 단이란 얘기는 한 개란 말이야. 한 개. 모음 한 개와 자음 한 개로 끝나는 경우. 자, run 같은 경우에 뭐로 끝났습니까? un으로 끝나죠. swim 같은 경우에는 im으로 끝나죠. 그쵸? 이런 경우에 마지막 녀석을 한 번 더 쓰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근데 뭐 다 귀찮고 애가 생긴 게 썰렁하면 한 번 더 써라. 됐습니까? 자르다. cut. 이렇게 생긴 이런 걸 보면 뭔가 이상해 이런 기분이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된 거예요. cutting. 때리도 마찬가지로 hit 같은 경우에 한 번 더 쓰고 hitting, hitting. 됐습니까? 그 규칙을 설명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여기 지금 아까 전에 E로 끝나는 동사인 적 있죠. 근데 얘는 E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뭐로 끝나는 거예요? 이번엔 IE로 끝나는 게 보면 다릅니다. IE로 끝나면 IE를 통째로 뭐로 바꾼 다음에 Y로 바꾼 다음에 ING라. 그렇죠? Lie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Lie 단어 자체에 대한 설명합니다. Lie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뭐하다? 그렇죠. 거짓말하다도 있죠. 근데 다른 뜻도 혹시 아나요? 뭐하다도 있나요? 이것도 있습니다. 눕다. 두 개 비교. She's lying to me. She's lying on the floor. She's lying to me의 뜻은 뭐? 그녀는 to me에게 lying 하는 중이다. 나에게 거짓말하고 있는 중이다. 저건. 그쵸? She's lying on the floor. She's lying. 그녀는 뭐 하고 있는 중이다? 누워 있는 중이다. On the floor. 어디에? 바닥 위에. 됐습니까?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오케이. 그래서 lie 같은 경우에는 IE를 Y로 바꾼다. 뭐 die도 있죠. dying. 근데 이 규칙 때문에 좀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 전에 한 적 있나? 아, 한 적 없나? 그런가? 'She's dying her hair.' 자, 이렇게 생긴 단어가 하나 있거든요. die. 그쵸? 그러면 얘도 하다시에요. 근데 뭐로 끝났습니까? y로 끝났죠. 그럼 얘 ing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쵸? 그러니까 이 ing 형태가 die의 ing 형태하고 똑같이 생길 수밖에 없네요. 그쵸? 자, 그리고 이 die의 뜻은 뭐냐? 얘는 염색을 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she's dying 하면 그녀는 죽고 있는 중이다 일 수도 있고 염색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일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그냥 알아 두시고요.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뭐 주저리 설명 써 있는데요. 우리가 뭐 많이 사실 다 했던 거예요. 복사 베끼다가 카피인데 카피이면 복사하는 것도 되고 복사하는 중인도 돼. 그렇죠? 근데 여기의 뜻은 지민이가 복사하는 것이 될 수 없죠. 지민이 사람인데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행동하는 것이다가 아니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중이다. 베끼는 이다가 될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 we are drawing. 우리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림 그리기였다. 그건 아니죠. 그림 그리는 것이다가 아니고 그림 그리고 있는 중이다. 됐습니다. 오케이, 이런 뜻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정문이래요. 부정문. 뭐 넣고 싶단 얘기입니까? not을 넣고 싶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비동사 보이죠? 그러면 지민이는 베끼고 있는 중이 아닙니다. 지민 isn't copying 하면 되겠죠. 그렇죠? 마찬가지 우리는 그리고 있는 중이 아닙니다. we aren't drawing 하면 되겠죠. 그렇죠? 나누는 방법 쉽죠? 진행형에서 뭐뭐 안 하는 중이다 방금 배웠습니다. 난 달리는 중이다. I am running. 나는 안 달리고 있는 중이다. I'm not running.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의문문 묻고 싶대요. 그렇죠? 너는 달리는 중이다. You are running. 너 달리는 중이니? Are you running? 너 어디로 달리고 있는 중이냐 볼게요. 어디로? Where? 넌 달리고 있는 중이니? Are you running? 그럼 되겠죠. Where are you running? 그래서 나는 TV를 보고 있는 중이 아닙니다. I'm not watching TV now. 그러면 엄마가 물어보겠죠. 너 지금 TV 보는 중이니? 라고 물어볼 거야. 너 지금 TV 보는 중이니? Are you watching TV now? 했겠죠? 그렇죠? 엄마가 뭐라고 물었더니 Are you watching TV now? 그랬더니 No, I'm not watching TV now. I'm not 하면 되겠죠. 줄여서 그 다음에 쓸데없이 사용했습니다. 뭐 비동사를 주어 앞에 쓰고 ing 형태의 Are you watching? 이거 설명한 거죠. Are you watching? 한다 이 말한 거죠. 그러니까 오케이, 운동하다 exercise 원래 이로 끝나죠. 그렇죠. 이로 끝나니까 이 없애고 너 운동하는 중이니? Are you exercising? 예. Yes, I am. 자, 이것도 장난치는 거. 그렇죠. Are you exercising? 이라고 물었는데 여따 대고 이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왜? Yes, I do는 뭐 대신 온 거야? Yes, I exercise가 되는 거죠. 그렇죠? do는 뭐 대신 올 수 있으니까 하다 시의 대장이니까 Yes, I exercise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Yes, I am 뒤에 뭐가 생겼던 거야? Yes, I am exercising. 됐습니까? 오케이, 마찬가지 안 하는 중입니다. No, I'm not. 뭐라 그래 놓고 여러분들한테 사기치려고 그런다? No, I don't 해놓고. 됐습니까? No, I'm not exercising이니까. 됐습니까? 요 대답에 요 부분 가지고 장난치는 거 많습니다. 사기 안 당하도록 조심하세요. 그 요령은 뭐? 뭐된 말? 생략된 말을 생각하세요. 됐습니까? Are you exercising? Yes, I am exercising. Are you exercising? No, I'm not exercising. 그러니까 am not, are not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는 숙제를 하고 있는 중이니 뭐 하고 묻네요. 그는 숙제를 하고 있는 중인가요? Is he doing his homework? Yes, he is. Yes, he is doing his homework. No, he isn't doing his homework. 됐습니까? 여기에다가 yes, he does 하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Yes, he, no, he doesn't도 당연히 안 됩니다. 이거 가지고 요 부분 별로 눈에 띄지 않는 부분 가지고 장난 막 칩니다. 자기 안 당하도록 조심해 주세요. 오케이. 그 다음, 이제 our amazing art project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전 조동석 캐 대한 문법적 설명도 나오거든요. 조동석 캐 She can draw really well. 그녀는 그릴 수 있다. 어찌 그릴 수 있다? 정말 잘. 그니까 같은 표현 준비됐죠. 그렇죠? 일단 얘를 갖게 바꾸면 준비됐죠? 그렇죠? 능력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뭐로 바꿔 써도 된다. She
쥐 뭐 할 수 있는. 그래서 뭐 빨리 좀 하루 종일 수업할래? 자, 그럼 쓰세요. 할 수 없어, 그치? 쓰세요. She is able to draw very well. 맞습니까? 대답 안 하면 이제 무조건 피기시킬 거야. She is able to draw really well. 자, 굿을 써서 이번에 해볼게. 똑같은 표현. 그쵸? 굿을 써서 해볼게. 굿. 똑같은 표현, 굿을 써서 해볼게.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그치? 됐습니까? 그래서, 뭐? 굿을 쓰는 방법. 얘기해봐. 똑같은 표현. 보고 싶죠? 그거 말고. 자, 뭐뭐 하는 것을 잘하다. be good at. 외워야 돼, 이거. 뭐를 잘하다. be good at. 됐습니까? 아, be good at not, 아, 좀 이따 얘기해봐, be good at. 그럼 얘 be good at 쓰면 뭐, 그녀는 굿입니다. 뭐 하는 것을, 그림 그리는 것을 이렇게 붙입니다. 그녀는 잘 굿입니다. She is good at drawing. 됐습니까? She is good at drawing. 그냥 그림 그리는 것을 잘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리다, draw. 그림 그리는 사람, drawer. 그러면 그녀는 good drawer입니다. She is a good drawer. 아까 했던 그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자, 이 문장 가지고 잠깐 보면요. 이 문장에서 내가 이제 옛날에 뭐 하여튼 수업할 때 이 문장에 can, 얘들아 이 문장에서 한 can을 빼봐 이래. She can draw really well이란 문장에서 얘들아 can을 빼면 어떻게 되니? 그러면 애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She draw really can 빼면 선생님 이렇게 되죠 뭐 이러죠. She draw really well. 말이 됩니까 이거? 어 이거 맞는 표현이야 틀린 표현이야? 틀렸죠. 왜 틀렸어요? 이게 되냐? 알죠? 그렇죠? 그녀는 잘 그릴 수 있다 말고 그녀는 잘 그립니다 이거. 그녀는 정말 잘 그려요. She draws really well. 됐습니까? 여기 뭐 왜 들어간지 알죠? 됐습니까? 여기다 놔두면 어떻게 되죠? 여기다 놔두면 어떻게 되죠? She doesn't draw really well이죠. 그렇죠? 그냥 잘 못 그립니다. She doesn't draw really well. 물어보면 어떻게 되죠? 이거 묻는 문장. So she draw really well. 그렇죠? 앞에 일반 동사라고 할 때 그거였죠. 그러니까 자 얘들아 여기서 can 빼면 어떻게 되겠니? 는 she draw really well이 아니고 당연히 뭐야? She draws really well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can 넣으면 얘가 왜 사라지죠? 이 can 넣었을 때 여기 있던 녀석 왜 사라졌죠? 얘를 보고 뭐라고 했죠? 어떤 통 안에 들어있다? Must, will 같이 막 소문 들고 있죠. can이랑 같이. 그래서 그 상자에 써있는 제목은 뭐? 뭐? 그 동사 뒤에 있는 동사의 원형. 됐습니다. 여기 s가 됐으면 안 된단 말이죠.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난 넣는 거에 대한 얘기죠. 그렇죠. 난 배드민턴 못 쳐. I cannot play badminton. cannot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당연히 이것도 있는 것도 알죠. 같은 뜻인 거. I can't play badminton. 그다음 넌 자전거 탈 수 있니? Can you ride a bike? 다른 표현. 그 ride a bike 하면 되겠죠. 아, 그 외에도 많죠. Are you a good bike rider? 이런 것도 있겠죠. 그렇죠? Are you good at bike ride? Can you ride a bike? Are you able to ride a bike? 주저리주저리 설명되어 있는 무 캔은 의미는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능력을 나타낸다라고 너무 단정적으로 돼 있어. 이게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캔의 의미는 뭐뭐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능력을 나타낼 때 쓸 수도 있다. 됐습니다. 다른 뜻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이 뜻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것 같잖아. 됐습니다. Okay. Can you help me? 이건 뭐죠? Can you help me? 너 나 도와줄 수 있겠니? 이거죠. 능력을 묻는 게 아니고 뭐예요? 그건 요청입니다. 그땐 달라요. 어쨌든 근데 여기서는 일단 할 수 있다는 뜻으로 능력을 얘기하는 뜻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형태, 주어의 수와 관계없이 이 말은 뭐냐? 주어가 I, you, they, we
한복음이죠, 얘들. I, you, they, we는 한복음이고. 그 다음에 또 저 옆에 누가 있어요? He, she, it. 이거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수와 관계없이 항상 can으로 쓴다는 얘기는 I, 나는 간다는 I go고 그녀는 간다는 뭐였지만 she goes였지만 나는 갈 수 있다도 I can go고 그녀가 간다 갈 수 있다도 당연히 똑같이 보다 I can go. 아 미안, she can go다 얘기입니다. 누가 여기까지 했지? 그다음에 여기 나왔죠? 승민아 일어나. 동서 뭐냐?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긍정문 뭐 이거 다 했던 내용입니다. can 뒤에 동서 뭐냐? I can play golf. 골프 치다 play golf. 피아노 치다 play golf. 피아노 이거 가지고 세우면 되네요. 악기는 특별해. 됐습니까? 악기는 특별해. 뭔가 그러면 농구하다 농구 배스킷볼이죠. 농구는 악기 의미가 없죠. 농구하다 play basketball. 바이올린 연주하다 play the violin. 그래서 I can play the golf 만든다는 거니까 I can play golf. 근데 이거 뭐 바꿔 쓸 수 있는 건 안 하겠습니다. I am able to play golf. I am good at. I am good at playing golf. 알죠? I am a good. I am a good golfer. 둘다 다 같은 표현들인 거. We can dance well. We are able to dance well. We are good dancers. 다들 we니까 we are good dancers. 그다음에 we are good at, we are good at, we are good at dancing. 아이고 이 빼고 와야지. 그다음에 he cannot speak Chinese. Can he speak Chinese라고 물어보겠죠. 그 중국어 할 수 있니? Can he speak Chinese? No, he can't speak Chinese. We can't. They cannot drive a car. Can you swim? Yes, I can. Why can't? Yes, I can swim. No, I can't swim. 그렇죠. Okay, are you swim? Can you swim을 be able to 쓰면 are you able to swim? 알죠. Are you able to swim? Yes, I can 하면 안 된다 했죠. Yes, I am able to swim. No, I am not able to swim. Are you able to swim? Yes, I am. No, I'm not.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잠깐 소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됐습니까? 까르르 까르르. 일단 어메이징은 출신이 어메이즈로부터 왔죠. 그렇죠? 어메이즈의 뜻은 뭘까요? 어메이징의 뜻이 뭐예요? 그렇죠. 놀라운. 좀 더 영어스럽게 하면 놀라게 하고 있는 이죠. 놀라게 하고 있는. 그럼 얘는 뭐겠어? 잘 모르겠으면 메이킹의 뜻이 뭐예요? 메이킹. 만들고 있는 이죠. 만들고 있는. 만드는 것도 물론 되지만 만들고 있는. 그럼 메이크가 뭔 뜻이에요? 만들다죠. 그렇죠. 그럼 얘는 뭔 뜻이겠어요? 얘가 놀라게 만드는 이면 놀라게 하고 있는 이면 얘는 놀라다가 아니고 놀라게 하다. 놀라게 하다 amazing. 놀라게 하는 amazing. 됐습니까? 하다 시죠. 그쵸? 놀라게 하다 amazing. 그쵸? 그럼 amazed의 3단 변신 amazed 이렇게 하겠죠? 그쵸? 두 번째 녀석은 무슨 녀석이고 과거형이고 세 번째 녀석은 학교에서는 PP형 또는 과거 분사형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동안 뭐라고 그랬다? 입장 바뀐 어떤 시. 그렇죠? 그럼 amazed의 뜻은 뭐요? 그렇죠? 여러분들 방금 뭐 했어요? 잃은 건 아니지만 됐습니까? 이런 건 surprised죠. 어쨌든 여러분들 당했으니까 어떤 놀라게 된 이런 뜻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뜻은 놀라게 되려 그러면 이 놀라게 되는 주어는 뭐를 갖고 있는 녀석이라 해야 돼? 감정을 갖고 있는 녀석이라 해야 되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 amazed를 쓰면 자 아트 프로젝트가 사람들을 놀라게 만듭니까? 아트 프로젝트가 이러면서 놀랍니까? 프로젝트가 놀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줍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리는 뭘 써야 된다? Amazing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our amazed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를 보고? 사람들이 뭐를 보고? Our amazing art project를 보고 사람들은 스튜던트들은 the students are amazed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이게 ing형 형용사는 어떤 감정이 등록하다. ED는 어떤 감정이 등록된 이런 뜻이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오케이, 네 이름은 뭐니? What's your name? 좋습니다. My name is 박준아. Who are you? I'm 박준아. 앞에서 앞과에서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일단 여기 for의 의미부터 해봅시다. for는 뭔 뜻입니까? 원래는 뭡니까? 이거 love, love, love for art의 뜻으로 쓰인 거죠. 그렇죠? 얘하고 뭐하고 for하고 뭐가 비슷해서 발음이 비슷해서 얘 대신에 얘를 써놓은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love for art 하면 뭐에 대한 뭐? 예술에 대한 사랑 이 뜻이죠. 그러니까 예술을 사랑하는 마음이 클럽의 이름이네요. love for art. 그래서 얘를 여기에 어울리도록 쓰세요 하면 원래는 얘만 보여주면 얘는 뭐지만 F-O-U-R이지만 여기에서는 이게 아니고 뭐의 뜻으로 쓰였다? For의 뜻으로 쓰였다는 거 맞습니다. 4라는 숫자랑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발음이 비슷해서 멋부리려고 쓴 거다. 그 다음부터 묻고 답하기는 어떤 시험에 대한 대비를 하는 거냐. 이 글을 읽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이 문장을 읽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볼까요? 안만 길어봤자 The Art Club Love for Art.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그럼 뭐로 만들어서 앞으로 보내고? 그렇죠, what이죠. 그렇죠? 그래서 너는 무엇의 멤버니? What Are you a member of? 됐습니까? 오케이, 너는 무슨 클럽의 멤버니? What are you a member of? 예를 들어, 거기서 좀 더 들어가서 무슨 클럽 하면 되겠어요. 무슨 클럽, 무슨 꽃? What flower? 무슨 클럽? What club? 여기서 뭐? What club are you a member of?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누구 대신 왔더라? 박준아 대신 왔죠? 이 대학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 누가 Art for Club의 멤버니라고 물으면 Who is a member of? 이렇게 하면 되죠. Who is a member of art club? 거기에 대한 대답 뭐? 박준아 is a member of. 됐습니까? 네. 누가 멤버다? 준아가 멤버다? 무엇의 멤버다? art club, what for art의 멤버다. 됐습니까? 회장입니까? 클럽 장입니까? 장이에요? 대빵이에요? 아니죠. 그냥 멤버죠. 됐습니다. 1학년인데 멤버겠죠. 뭐. 그쵸? 그 다음, we are working on. 그래서 이 부분에 끊어 읽기는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다. 무엇을? A wall painting project.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하고 있는 중이던데, 아,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묻는 걸 안 써놨는데. 여기서는 얘랑도 비교해야 되겠죠. 그쵸? 저, 여러분들이 페인팅만 들고 왔어. 페인팅만 들고 왔어? 회장님 누구지? 내가 뭐라고? 둘이 문중인 될 수 있고 둘이 멤버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내 질문이 이게 얘는 둘이 문중인 둘이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노력한 문중인이 노력한 문중인이라는 뜻인지 아니면 노력한 문것이라는 뜻인지.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걸 하던 분이 현재 분사냐 동명사냐, 얘가 현재 분사냐 동명사냐 그거 구분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얘는 노력하는 것이야, 노력하는 중이야. 그렇죠, 노력하는 중이죠. 그렇죠. 그래야지 뭐가 되니까 진행이 되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얘는 그리는 중인 프로젝트야, 그리는 것을 하는 프로젝트야. 그렇죠. 프로젝트가 그림을 프로젝트인데, 프로젝트야. 과제인데, 과제가 막 그림을 그려? 어? 그리고 있는 프로젝트야?
아니죠. 그러니까 얘랑 얘랑 꼬라지는 똑같이 하다시에 뭘 붙였지만 ing를 붙였지만 얘는 뭐하는 것을 하기 위한 과제, 그리는 것을 하기 위한 과제. 그걸 합쳐서 얘는 뭐다? 얘는 동명사고 얘는 현재 분사다. 그래서가 그러면 이거는 이제 학교 시험 문제 단골 출제인데 어떤 식으로 나오냐? 여기도 좀 딱 떠요. 그리고 그 밑에 고기 방석에다 하고 얘랑 같이 그 밑에는 전부 다 ing이랑 방석에 있겠죠. 얘랑 같은 뜻으로 쓰이는 거야. 됐습니까? 아니 여기도 밑에 또 있고 얘랑 같은 성격의 ing를 본다. 그러면 거기에서 구분하는 방법을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러닝맨과 러닝머신을 썼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러닝만 들고 오면 달리고 있는도 될 수 있고 달리는 것도 될 수 있고. 그쵸? 그러면 얘는 달리는 중이냐 달리는 거죠. 달리고 있는 중이죠. 어떤 맨? 뛰고 있는 맨. 어떤 시죠? 그쵸? 그래서 뭐뭐 하다에 ing를 붙여서 뭐뭐 하고 있는 이라는 어떤 시를 됐을 때 학교 선생님이 분사라고 한대요. 현재 분사라고 한대요. 그런 용어가 있어요. 그냥 러닝 머신, 우리 뭐 헬스장 같은 데 가면 러닝 머신 있잖아. 그쵸? 헬스장 가면 그 머신들이 막 뚝뚝뚝 하면서 막 뛰고 있죠. 그쵸? 그쵸? 기계는 기계인데 어떤 기계? 뛰고 있는 기계들이죠. 그쵸? 막 뛰고 있죠. 기계들이 막 뛰고 있죠. 사람들 들어가면 와 우리 잘 뛴다 이러면서 막 보여주고 있죠. 자, 달리고 있는 기계니까 달리는 것을 하기 위한 기계니까 달리고 있는 기계죠. 그쵸? 기계 막 뛰고 있죠. 달리는 것을 하기 위한 기계입니까? 달리고 있는 기계입니까? 달리는 것을 하기 위한 기계죠. 생긴 건 어떻지만 똑같지만 얘는 어떤 식으로 얘는 자, 이 러닝 머신은 다른 표현이 뭐냐? 뭐기 때문에 이거죠. 기계죠. 기계. 기계는 기계인데 뭐하는 것을 위한 달리는 것을 위한 기계. 그래서 얘를 보고는 뭐 한다? 동명사다. 됐습니다.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거 썼죠. 그렇죠? The bird is flying, it likes flying. 또 읽으면 뭐 많이 해봤으니까 누구는 The bird는 뭐 하고 있는 중이다. 날고 있는 중이다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뭐뭐 하는 것이에요. 뭐뭐 하고 있는 이에요. 뭐뭐 하고 있는 이죠. 그렇죠? 뭐뭐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 얘는 그냥 누구는 뭐 한다. 그 녀석은 좋아한다. 무엇을 나 는 것을 똑같이 생겼지만 다르단 말이죠. 이런 거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뭐가 돼야 되겠어? 당연히 일단 기본적으로 해석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어떤 시. 그 다음에, 뭐 하는 것을 위한 프로젝트, 벽에 그림들이 든 것을 하기 위한 과제. 과제는 뭐 하는 것, 그리는 것, 그림. 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리기. 무엇? 그리기. 뭐 하는? 노력하고 있는. 그래서가 비교하는 방법이고요. 그래. 버틴다. 그래서 이제 묻고 답하기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지. 이 대답 듣고 싶어. 한번 길어봤자 wall painting project 한번 길어봤자 이시죠? 그렇죠? 그럼 얘는 너희들로 바꿔야 되겠죠. 그렇죠? 너희들은 무엇을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니? What are you working on? 그렇습니까? What are you working on? What a wall painting project.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얘는 그냥 who로 바꾸면 되겠죠? who는 뭐 취급해야 되니까? 단수 취급해야 되니까 누가 하고 있니? who is working on a wall painting? 그러게. 거기에 대한 답 누가 하고 있어요? 영어로, 아 우리말로 할 거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이 글의 등장인물 누구? 박준하와 클럽 멤버들. 그니까 그러면 그걸 영어로 하면 we는 준하 and the members of the art club 뭐고 아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is is our video. 자, 로그는 여기서는 로그가 무슨 뜻이에요? 비디오? 그렇죠, 일기란 뜻이죠. 그 외에도 무슨 뜻이 있나요? 혹시 아는 거 있어요? 통나무라는 뜻이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비디오 통나무는 아니겠죠. 됐습니까? 비디오 일기란 뜻을 쓰였다. 됐습니까? 이런 것은 뭐 여기다 밑줄 걸고 얘랑 같은 뜻으로 쓰인 거 골라라 아니면 다른 뜻으로 쓰인 거 골라라 하는 것 때문에 이겼습니다.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정리하면 등장인물은 박준하다. 됐습니다. 그림을 좋아하는 분이라든지 아트클럽 러프아트의 멤버이고 지금 하고 있는 건 내가 워페이팅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부터 뭐를 얘기하겠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March 20입니다. March가 몇 월이죠? 3월이죠. 그러니까 얘는 얘를 숫자로 쓸 줄 아십니까? 그렇죠? T-W-E-N-T-Y 네, 원래 날짜는 몇 번째 날이란 뜻으로 원래 써야 돼요. 그렇죠? 20은 20지만 20번째는 뭐였더라? 그렇죠? 혹시 모른다면 그렇습니다. March 20th 3월의 20번째 날 그러니까 날짜에 있는 방법입니다. March 20th 자, 요 짧은 곳 이거 이 부분 있죠. 짧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몇 월 며칠 날 3월 20일 날 뭐 했다? 아이디어 회의를 했다. 됐습니까? 어떻게 할 건지 아이디어 데이.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빈칸 해놓고 이게 뭐 들어가겠니 물어보긴 합니다. 됐습니까? 시작이니까 당연히 뭐 그림 그리겠어요. 뭐 어떻게 할 건지 논의를 했겠어요. 논의했겠죠. 논의하다 토론하다? 논의하다 토론하다? 자, 오겠습니다. 언제? Today. 뭐였죠? Our work paint. 됐습니다. We are discussing ideas for our wall painting.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누가 our school 님이 뭐 하는데, 해야 하는데, 무엇을? A long dirty wall을. 그런데, and it needs some work. It needs some work. 그래서 누가 뭐 한대요? Everyone has fun and 그렇죠. Creative ideas. 네, 그래서 뭐 I love all these ideas. 그러니까 오케이, 내 오빠 몇 월 며칠인데? 영어로 March 20인데 뭐 했다? Idea day 했다. 그래서 이날은 today 밑줄 꼬고 몇 월 며칠인가? 그래서 we are discussing 우리는 discuss D-I-S-C-U-S-S 뭐하다? 토론하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냥 토론하다 라고 하지 말고 무엇 무엇에 대하여 토론하는 데는 그러니까 토론하다가 아니에요. 내 안에 뭐 들어있다? 그렇죠. 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we are discussing what ideas for our work painting 우리의 워크페이팅에 대한 아이디어를 디스커스하고 있어요. 그리고 통화하고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어떤 장소가 나오죠? 어디에? 누가? Our school team has 뭐? A long dirty wall. 그러니까 길고 더러운 게 있죠. 길고 더 길다고 길고 있습니다. And needs 이게 뭐 대신 왔는 얘기라고 보이죠. 이들이 한다 무엇을? 이들이 한다 some work. 너무 더러운 어떠니까? 더러운 게 아니니까.
있으니까 여기 막 공 막 튀고 막 이렇게 있고 그래서 발로 찍고 막 신발 짜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그렇죠? 여기 학교에도 그런 데 있나? 없습니까? 그래서 Everyone has 어 이거 뭐지? 모든 사람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 이거 뭐 하는 건데 왜 해주지? 제가 드립니다. 왜 해도 아니고 해도 그러니까 드립니다. 됐습니다. Fun and creative ideas. 즐거운 시간과 재미를 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제시한 아이디어들이 다 마음에 든다. 자세하게 살펴볼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아이디어 데이도 나오고, 그 다음에 무슨 스케치 데이도 나오고, 뭐 데이도 나옵니다. 맞습니다. 그 중에 이걸 분산으로 좀 문제 내기도 해요. 아니, 뒤집박도 섞어놓고. 맞습니다. 아이디어 내고, 그 다음에 뭐 하고? 스케치 뭐, 그래서 스케치를 복사하고, 뭐, 그림이 뭐, 이런 식으로 과정을 못했죠. 자, 오케이. 이것도 어쨌든 이렇게. 그 다음에 날짜 읽기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여기는 이름이 되어 있는데, 자. 지금 그 다음에 설명할 게 날짜 읽는 방법은 얘를 어떻게 읽는다고? March 20th가 정식이다. 20라고 읽기도 합니다만 3월의 20번째 날. 자 근데 여기에 이거 날짜를 몇 월 며칠이다 얘기할 때 쓴 전치사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 생일날이 뭐였더라? 뭐 my birthday였더라? 혹시 기억나나요? 언제 내 생일날 할 때 뭐라고 한다? On my birthday.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전치사를 넣자면 뭘 넣을 수도 있겠다? On. 됐습니까? On March 20th. 언제? 얘는 지금 무엇이죠? 지금 전치사가 없기 때문에. 근데 언제라고 누군가가 물어보고 싶을 땐 On March 20th라고 해야 한다. 그래서 날짜 같은 거 얘기할 때 이걸 캘린더 타임이라고 그래요. 캘린더 타임. 캘린더가 달력이죠. 캘린더 타임을 얘기하고 싶을 땐 오늘 씁니다. 그래서 on my birthday, on Tuesday, on Monday 이렇게 쓰죠. 그렇다면 지금은 when에 대한 대답인데 달력 보고 얘기하는 경우에는 오늘 쓴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달력 보고 얘기하는 오늘이고 시계 보고 얘기하는 뭐지? 9시에 at 9. 그래서 비교입니다, 이제. clock time 이라고 해요, clock time. clock이 시계죠. clock time 뭐 쓴다? at 쓴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18년에 2018이죠. 2018. 이건 2018이고, 언제 2018년도에 하고 싶으면 뭐 2018이죠? 잘 모르나요? 뭐 쓴다? in 쓰죠. in 2018. 자 마찬가지 뭐에 대한 대답인데 when에 대한 대답인데 몇 년도에 할 땐 in 씁니다. 그 말은 어떤 시계 방으로 가리키는 걸 손가락질하는 걸 뭐 쓰고 s 쓰고 달력보고 얘기하는 건 on 쓰는데 좀 넓은 시간, 좀 넓 범위가 넓은 시간에 할 때는 뭐 쓴다? in 쓰는데 그러면 어디부터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어떤 시간의 덩어리, 어떤 시간의 단위가 넓다라고 좀 넓다라고 길다라고 생각하냐면 뭐부터 in 쓴다? 3월 달에 in March 됐습니까? in을 쓰는 when에 대한 대답은 in을 쓰는 경우에는 뭐부터 몇 월 달에부터 in 씁니다. 그러니까 몇 년도에도 당연히 in 쓰겠죠? 됐습니까? 지금 뭐? 지금 뭐가 좋냐? 전치사 3개가 지금 있는데 됐습니까? 몇 시에 할 때는 at 며칠 날 할 때는 on 그 다음에 뭐부터 in 씁니다. 몇 월 달에 몇 년도에 할 때는 in 씁니다. 됐습니까? who에 in room 이렇게 쓰죠. 그렇죠. 넓잖아요. 됐습니까? 그 장소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집에서 할 때는 at home 쓰죠. at home. 집에서는 at home 쓰죠. 손가락 보면 캠핑한 느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 뭐를 잘 봐야 되냐면은 그림을 완성하는 데까지 며칠이 걸립니다. 시작은 언제부터일까? March 20th. 3월 20일부터 했어요. 끝에 가보면 며칠을 완성하는 게 나오죠.
가 며칠 동안 했다라는 것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today 오늘 또 we are discussing ideas and ideas and open ideas for our wall painting을 위한 아이디어를 discuss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discuss, enter, marry, attend, which, visit의 공통적인 기회에서 오늘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쵸? 나랑 결혼해 주세요. 메리니 뭐하면 돼? 메리니 땡 전체적으로 내 안에 뭐 있다? 누가? 내가 안 잘 믿고 한국을 방문해서 비짓 코리아 비짓 첫 코리아 아니다 그니까 비짓 왓 누가 비짓 왓 오면 되고 메리 훔 오면 된단 말이죠. 바로 대사 없이 그 다음에 디스커스 뭐하다 뜻인데 토론하던데 그냥 토론하다가 아니고 무엇 무엇에 대하여 토론하다 내 안에 뭐 있다 뭐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위스는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투만 인스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엔터 뭐하다 어디 들어가는 거죠. 그 방 안에 들어가다 엔터 더 룸 엔터 인투 더 룸 하면 안 되는 말이고 그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리치는 혹시 기억나요? 도달하다, 도착하다, 또는 팔을 쭉 뻗다. 그니까? 그러면, 위치로, 어디에, 후비에 도착하다, 그냥 뭐 하는가, 위치. 그니까? 근데, 똑같은 뜻으로 A로 쓰는 거, arrive가 이렇게 도착하다. 근데, arrive 썼을 때는, arrive in. 그니까? 내 안에 벌써 정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모를 만한 거, attend는 출석하다, 참석하다 했습니다. attend, 출석하다, 참석하다. 그니까, 회의가 뭐였더라? 미리, 그러면, 회의에 참석하다, attend the meeting. 회의에 참석하다, attend the meeting. attend to the meeting은 안 돼요. 그니까, 이것의 제목은 자동사로 착각하고 있는 프로그램 모르는 얘기예요. 전시사 팀을 할 것 같은데 노력을 안 되는 애들이에요. 우리말에 전시사 일 수 없고. 어떤 운영을 전치사가 어딨어.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전치사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뭐 할 수밖에 없다?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그니까. 그래서 여기서 전치사 문제 출제 가능이라는 얘기는 여기다가 뭘 넣어놓고 We are discussing. 우리는 토론하고 있습니다. About ideas. 뭐에 대해서 아이디어에 대해서 뭐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니까. 그 다음에 이 전치사는 넣어야 되겠고. 그쵸? 아이디어는 아이디어인데 어떤 아이디어? 뭐를 위한 아이디어? For our wall painting을 이나 하기 위한 아이디어 굉장히 중요한 게 뭐하겠니? 그니까 For 이런 얘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잠시만요 정말 좀 많은데 시간이 없네요. 오케이 Our school team 안만 길어봤자 It, 그러면 it has, 그쵸, has 한 거 알죠? 가지고 있다, along the river. 무엇을? 그리고 무엇을? And it needs some work. 일단, it이 뭐 대신 왔는지 보겠습니다. it이 뭐 대신 왔을까요? Does it need some work? 아니죠. 주신이 아니죠. 어디서 왔습니까? along the river. 근데 이 it 앞에 나왔던 걸 다시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 a long dirty wall이 아니고 뭐 the long dirty wall 그렇습니까? and the long dirty wall needs some work 그렇습니까? 이 뜻이 뭘 가리키니 그렇습니까? 그러면 뭐 특이할 때는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화살표 해주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the long dirty wall needs some work 그 긴 벽이 작업이 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 our가 있다고 해서 our네 하면서 we 떠올리면서 we have 이러지 마세요 됐습니까? our school gym은 그것이죠 it이죠 it has입니다 여기에 have 쓰면 안 된다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some과 any에 대해서 비교해서 설명하겠습니다 some과 any에 대해서 비교하면요 여기에 보면 약간의 작업 some work 할 때 some이 들어있죠
자, some과 any는 둘 다 비슷한 뜻입니다. 됐습니까? 약간의, 조금의 이란 뜻인데요. any는 뭘 좋아한다? any는 뭘 좋아한다? not이나 의문문을 좋아해요. 됐습니까? I don't have any money. 이렇게 쓰이죠? 그쵸? 난 돈이 없어. I don't have any money. 하지. I don't have some money. 안 하죠. 그 다음, 넌 돈 좀 있니? Do you have any money? 이렇게 쓰이죠. 됐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설명. any는 not이 있거나 또는 묻는 문장에 쓴다고 해도 갑자기 뭐도 없고 뭐도 없는데? not도 없고 묻지도 않는 문장에 쓰이면 뜻이 달라진다. 무슨 뜻이다? 어떤 뭐뭐라도. 됐습니까? 그러면 anyone can do it이 뭔 뜻일까? anyone can do it. anyone can do it은 어떤 사람이라도 그 일을 할 수 있어. 이 뜻입니다. 됐습니까? 몇 명의 사람들이 그것을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누구라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넌 돈 좀 있니? 라고 진짜 궁금할 때 do you have 뭐? do you have any money? 하겠죠. do you have any money? 진짜 궁금하니까. 없으면 do you have any money? 라고 그러는데 없으면 no, I don't have 무슨 money? any money? 라고 하겠죠. 여기는 이 문장은 물었고 그 다음에 이 문장에 뭐가 들어있으니까? not이 들어있으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데 넌 돈 좀 있니? 라고 물었는데 당연히 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물어볼 수 있어.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은 돈이 있는지 없는지 진짜 궁금한 거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문장은 뭐 하고 싶은 애? 삥 뜯고 싶은 애는 뭐라고 묻느냐? Do you have any money가 아니고 뭐라 그래? Do you have some money? 그렇습니까? 상대방에게 어떤 대답을 기대하고 물을 때 yes라는 대답을 기대하고 물어볼 때는 뭐 수다 묻는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뭐 썸을 쓴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어떤 학생이라도 그것을 할 수 있다는 any student can do it. 난 있습니까? 없죠? 묻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어떤 학생이 그것을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어떤 학생이라도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문장은. 됐습니까? 그다음 반대로 썸은 뭐가 없거나 not이 없거나 또는 묻지 않는 문장에서 사용된다. 됐습니다. 그래서 난 돈 좀 있다. I have some money. 그렇죠? 그 다음에 그들은 책 몇 권을 갖고 있다. They have some books. 뭐 해야 할? To read. 이걸 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 some money하고 some books도 비교해 볼게요. some 뒤에는 셀 수 없는 것도 올 수 있고 셀 수 있는 것도 다 올 수 있는데 셀 수 있으면 반드시 복수형. any도 마찬가지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근데 아까 얘기했죠. 묻는 문장에 사용됐는데도 잘 불구하고 썸을 쓰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어떤 대답을 기대할 때 yes라는 대답을 기대할 때는 그걸 보고 뭐 하는 표현이라고 하냐면 권유하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서 커피 좀 드실래요? 나 준비된 게 뭐밖에 없어? 오렌지 주스나 딴 거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내가 이렇게 커피 좀 드실래요 했을 때 상대방이 뭐라고 제발 좀 해줘? yes라고 해줘 할 때는 do you want any coffee가 아니고 뭐다? do you want some coffee? 한단 말이에요. 됐습니다. 원래는 묻는 문장은 any를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웬만하면 yes라고 해 라고 물을 때는 do you want some coffee? 한단 말이에요.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물 좀 더 드시겠어요? 우리 집에 뭐밖에 없다? 물밖에 없다 하는 뭐 Would you like some more water? 하는 말입니다.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다시 돌아가서 전환이 다 되었네요. 아, 되었는데. 그래서 이 문장은 요 부분 보면 되겠죠. not 있습니까? doesn't need 이런 거 없죠? 묻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뭘 쓰는 게 당연하다? some을 쓰는 게 당연하다. 그렇습니다. it needs any work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it needs some work. 그 다음에 여기에 여기까지만 하면 되네요. Okay. everyone has. Okay. 자, every하고 each. 자, 아까 전에 비교해 볼게요. some이나 any 뒤에는 셀 수 있게끔 다 올 수 있었죠? 그쵸? 근데 every나 each 뒤에는 반드시 셀 수 있는 명사에 단수형 경우고 그 다음에 중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뭐 취급해야 된다?
단수치기로 한다. 그러니까 everyone has had가 아닙니다. everyone has. 이 자리에 have 써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 오케이. 여기까지. 전화해야 됐나? 갑자기 시간이 약간 오버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